그래서 우리가 조상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잎을 끊임없이 살피고 관리하면 잘할 수 있다. 농사는. 식물 관리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다냐면 이건 지상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하부는 저기 있는 측정기로 측정하면 우리가 이런 유기물은 측정이 안 돼도 무기물인 비로소는 저 기계로 이 시량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작물이 자랄 때 먹고 생육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재배하는 것도 과거에 우리 농법이 관례적으로 하셨다면 지금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재배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접근이라는 것은 토양 속에 들어있는 비료 함량에 따른 거고 유기물도 우리가 대비 같은 유기물도 일정치의 양을 넣었을 때 우리가 안전수칙까지 우리는 그 양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물은 균일하게 그 양을 보합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식물의 구조를 또 여기서 또 세분화해서 추적해 가면 또 다른 게 나옵니다. 관의 구조가 달라요. 우리가 재배하는 고추가 달렸는데 이 고추가 달렸는데 예? 그렇게 아 요게 예. 조금 푸시한 게 모르겠습니다. 네. 눌러서 쓰시죠. 한번 눌러서. 아, 제 이제 대단합니다. 약식을 그렸다면, 이 열매가 고추는, 이 고추는 이 나무 줄기의 중심으로 올라가는 에너지를 먹어요. 잎도 중심으로 올라가는 에너지를 먹고, 고추는 꼭지 부위에, 요 부위에 강력한 흡수가 쓰는 흡수의 그 조직관이 있어요. 이 조직관에서 여기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많은 에너지를 땡겨서 앞쪽에 가서 놔버려요. 그럼 고추가 자라요. 그런데 잎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에너지관을 어디에 박아놨냐면 나무 몸속에서 박아놨는데 관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의 관과 고추 그 열매의 관은 크기가 달라요. 그럼 여기에서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이 고추가 자랄 때이 에너지원은 잎에서 생산한 영양분은 껍질로 내려가요. 이 껍질로 돌아서 이 가서 뿌리로 가서 영향을 주고 이 뿌리가 활동한 영양소는 다시 지상으로 올때 중심부로 나무 목질부로 그럼 이 에너지는 각 부위에 마디로 되어 있다는 건 한번 땡겨 올리고 다시 땡겨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위치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아래쪽에 올라오는 걸잘 먹게 돼 있고 그러면 제일 선단이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끝단. 우리가 아무리 작물이 시작해도 재료의 쉐입은 안 말아져요. 근데 또 열매는 거꾸로 제일 아래쪽에 달린 열매가 제일 안 말라지고 있어요. 씨앗이 제일 많이 익힙니다. 구조상. 그럼 이 설명하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잎
피 먹는 거를 양을 적게 먹게 돼 있다는 구조상. 고추가 많이 달리면 잎이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원을 지상부에서 여기에서 잎에서 연면적으로 영양을 공급을 해버리면 뿌리에서 적게 오더라도 얘는 충분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토양에 있는 유기물 비료와 그 유기물이 향해서 뿌리의 활동량은 잎의 영양소를 결정한다. 잎의 두께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와, 힘, 열은 이 개체수 때문이다. 고추가 힘이 떨어졌을 때 그 원흔이 전체적으로 거의 대다수는 뿌리의 비료량에 해당하거나 유기물량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두둑을 낮게 만들었을 때 적게 달라. 우리가 잘 아는 작물들이 그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토양 환경. 그 환경 조건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밭에 개문도 하고 이랑 높이도 만들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 배수의 방향, 배수의 각도. 네? 이 무기물을 분해서 먹어서 이동하는 것은 중심부로 이동해서 각 부위로 가는 거예요. 고추 잎이 적게 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얇아집니다. 잎이 얇아졌을 때 우리가 상부 잎으로 영양 공급하는 식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최대한 많이 먹게 하는 비료량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무기물. 이 비료량의 기준은 그 이시가 2.5의 양은 이시가 아주 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시가 딸기 같은 건 0.1 제각각 달라요. 한 개치 자기가 먹는 이시 그 이상이 올라가면 작물이 이 비료분을 먹고 뱉어서 잎 가에 테두리에 빨갛게 타요. 요 가에가 노릇노릇하게 빨갛게 타버립니다. 왜 타냐면 식물 구조가 낮에는 호흡을 하면서 잎 뒷면의 기공으로 자기가 뿌리에서 가져온 영양분은 잎이 사용하고 그 수분은 기공으로서 날리고 자기 체온을 시켜요. 그런데 저녁에 되면 요 기공은 닫아버리고 잎 끝을 이슬로 뱉어요. 이슬로 뱉었는데 이 이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시 잎 피부에 이슬은 잎 표면에 수분을 공급해서 만들던 영양산물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그 에너지원을 다 전략이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식물들 우리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한 자리 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고정된 자리에서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제일 편리한 쪽으로 그 에너지원을 전략해서 쓰고 그런 식물들 이런 일어난 일을 우리가 부분 발맨날 알수록 신비롭습니다. 저 작물들 그럼 우리가 편리하게 이런 복잡하고 이렇게 뭐 예술적하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나서 우리가 간단하게 재배하자면